얼마 전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 핵잠수함인 아트프로우를 미행하다가 걸려서 엄청난 굴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핵잠수함이 발각된 사건이 한국 측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잠수함 탐지 장비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고전략TV?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세계 각국 간의 정상외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한영 정상회담에서 최근 결성된 핵잠수함 동맹체인 오커스 동맹과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 영국 측의 기술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공개회담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오커스 동맹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오커스 동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핵잠수함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중국 측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잠수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SLBM까지 개발하며 핵잠수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우리군 측에서는 잠수함에서 초음속으로 발사되는 초공동어뢰까지 공개를 앞두면서 한국은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비대칭 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막강한 생산 능력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핵잠수함 부대는 자유진영 세계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핵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조선소인 발해조선중공업 BSHIC 조선소는 무려 3척의 핵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 측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위클리에서 이 같은 중국의 핵잠수함 생산 능력을 보도하며 앞으로도 중국은 수십 대의 핵잠수함을 더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것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 안보에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한국,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안 국가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탐지용 음향감시 케이블을 깔아서 중국의 잠수함을 탐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서스라인, 즉 사운드 서베일런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첨단 감지 케이블은 바닷속 깊이 잠항하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주요 길목에 위치한 해협이나 열도에 케이블을 깔아놓게 되면 자동으로 잠수함의 입출입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산항과 대마도 사이에 이 케이블을 깔아서 중국에서 동해와 북극해로 향하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얼마 전 부산항에 입항하려는 영국의 핵잠수함 아트프로우를 추격하던 중국의 핵잠수함이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동해 바다는 수심이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 한 지역입니다. 중국 측 잠수함이 부산과 대마도 사이에 대한해협을 통과하게 된다면 중국의 핵잠수함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측의 노력으로 부산과 대마도 사이에 설치된 이 소서스라인 덕분에 우리 동해 바다가 온전히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내해와 같은 성격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소서스라인은 한국의 부산항을 시작으로 대마도 그리고 일본의 사세보의 군기지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미얀마까지 연결되는 루트입니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 정권이 들어선 관계로 언제라도 중국의 핵잠수함이 인도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절대 미얀마의 민주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연합성격의 대잠수함 경보라인 구축 방안을 제외하고도 한국 자체적인 잠수함 탐지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령도에서부터 이어도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소서스 라인을 깔아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서해 바다 연안 지역까지 중국의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해 바다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탐지 장비를 배치해서 주변의 위협 국가들의 잠수함 도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소서스 라인의 경우에는 일본 열도와 태평양을 지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중국 핵잠수함의 위협으로부터는 일본 열도와 같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소서스 라인 구축에서 중국 측의 영향권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백령도에서부터 이어도까지 이어지는 소서스라인을 구축하고 이어도 제주도, 부산, 울릉도, 독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독도 주변의 해산들은 이러한 잠수함 탐지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동해바다는 세계적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입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탐지가 매우 어려운 바다인데요. 우리나라 포항시를 출발해서 울릉도 안용복 해산, 독도 심홍택 해산, 이사부 해산을 연결하는 광역해저 소서스라인을 구축하게 된다면 동해바다 대부분 지역의 잠수함 탐지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중국의 잠수함은 이 동아시아의 잠수함 탐지 안보연대를 통해서 태평양과 오대양으로 빠져나갈 길목을 완전히 차단당한 상황입니다. 소서스라인의 탐지가 한번 감지되면 즉시 우방국의 첩보선이 따라붙게 되어 중국의 잠수함이 어디로 향하는지 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심이 깊은 북한 동해바다가 뚫리게 되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은 두만강하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동해바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면서 중국의 동해 진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만강하고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맞닿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의 배가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북중러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중국의 배가 동해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고 하천준설을 더욱 깊게 하게 된다면 잠수함까지도 입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현재 두만강 하구가 위치한 훈춘시를 마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처럼 내륙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에는 동해바다가 중국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게 된다면 10m만 상승해도 중국의 길림성은 동해해안선과 맞닿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부해안 지역에서 지진의 일로 인한 쓰나미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태풍이나 지진의 일로 인한 해안선 침식이 이뤄지게 될 경우 순식간에 중국 동부 지역이 동해바다와 맞닿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해안선 침식을 방지하려면 북중러 접경 지역에 러시아와 북한 차원의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러시아, 북한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측에서는 양국을 이어주는 대규모 경제협력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개발이 사실상 멈추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러시아를 민주진영의 편에 속하도록 초청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랜 적성국이었던 러시아와 북한을 대중국연합전선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서구 민주진영의 대중국 포위망이 완성될수록 한반도 통일이 더욱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